일단 은행은 크게 예금을 구분할 때, 자, 요구불 예금하고요.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으로 크게 구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저축성 예금은 이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예금을 얘기하는 거고요. 요구불 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거나, 그죠? 그 이자율이 높지가 않습니다. 그럼 그 요구불 예금은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거는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은행에서 보관해주는 역할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예금이죠. 보통 예금은 그냥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는데 거의 금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기업들이 쓰는 예금 중에 이제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죠. 당좌 예금. 자, 당좌 예금은 그 지금 요 그림 보시다시피 이런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예금, 그 예금 잔액을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데요. 자, 당좌 예금은 이제 은행하고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당좌 예금 잔액 또는 그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. 그래서